네, 메이플 우드하고 로즈 우드하고 이제 사운드 비교해 보실 준비가 돼 있죠? 예. 네, 버즈비TV 고품격 아키바라 IT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네. 잠깐만 쳐도 이게 더 다르죠? 든든하죠? 네. 뭔가 조금 더 재료가 많은 네, 좀 느낌이라고 볼 든든하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짜요, 짜. 약간 네. 짭짤합니다. 뭐 60년대 스트라토캐스터가 지금 가격이 118만 9천 원으로 50에 비해서 6만 원이 더 비싸고요. 이게 그 예전에 그 커스텀 아니 클래식일 때는 두 개가 가격이 같았거든요. 예, 근데 요새 로즈우드 이게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엄청 예, 높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로즈우드 모델이 살짝 더 비싸게 가격 책정이 되었습니다. 118만 9천 원이요. 스펙 살펴보면 98.5cm 전장에 44 플러스 2mm 두께, 그리고 12 플랫 뒤둘레는 75mm고요. 베이스 우드 바디에 역시나 원피스 메이플 U쉐입 넥, 슬림 C쉐입 넥에서 바뀌었어요. 좀 진한 색상의 메이플이 올라가 있고요. 약간 등고선 보이죠? 네, 그리고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요. 네, 머신 헤드는 빈티지, 너트 너비는 41.91mm 본넛이고요. 7.25인치 184mm 지판공률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운관 지판. 네,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의 프렛 648mm 스탠다드 사이즈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세트, 원 볼륨 투톤 5웨이 픽업 셀렉터, 6세트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 빈티지란 그놈의 말이 빈티지 지금. 빈티지 빈티지. 네. 아유, 지겹네요, 빈티지. 네. 예. 네, 폴리에스테르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펙에 빈티지가 도대체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정말 아주 무슨 누가 어디 뭔 넝마야 두더운 줄 알겠네. 그니까. 네. 이렇게 스펙을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50에서 느꼈던 게 메이플이지만 풍성한 중저음을 가지고 있고, 조금 예전만큼 말라비틀어진 그런 식빵의 느낌이 아니고, 재료는 단촐한데 맛은 풍부한 좀 새로운 느낌의 그런 사운드 기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과연 이 로즈우드는 어떤 느낌의 사운드를 내줄 것인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뭔가 약간 식사더라도 그게 조금 깔끔한 좀 간장 양념 베이스로 살짝 비빈 느낌이면, 이거는 뭔가 약간 맵고 짜고 단걸다 집어넣어 약간 뭐 노량진 컵밥 예. 스타일. 네. 그런 느낌이 아닐까? 재료가 많습니다. 자, 일단 무게를 먼저 달아볼게요. 무게는 조금 메이플보단 무겁지 않은가 싶어서, 네, 384에 384일. 아, 진거 이거 같은데. 또 진짜 진거 같은데. 아 이게 0점은 그래도 좀 0점은 괜찮은데, 지금 맞아가고 선생님 있어요. 정확도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높아서. 아, 야, 이것도 질거 같아요. 아43 쓸라 그랬는데 우와! 와, 대박. 야, 어떻게 이렇게 되죠? 43 쓸라 그랬는데 아, 아 3.43. 야. 진짜. 와, 이거 오늘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진 않거든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야, 엄청나네요, 정말. 자, 이게 보시면 같은 볼륨에 뭐 건드린 게 하나 없습니다. 네. 앰프는 그냥 일단 볼륨량 자체가 조금 조금 더 높고요. 세요. 선명하고요. 네, 이제. 해프톤도 좀더 네. 볼드하고요. 이게 더 나아요. 이게 더 펀치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예전부터 이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약간 다소의 오해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선명하다라는 말인데, 네. 이 선명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이가 살짝 들리고 뾰족한 걸 선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사운드의 존재감이 큰걸 선명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이건 후자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로즈우드의 선명함은 뾰족하고 하이가 들려있는 그런 상태의 선명함이 네, 아니고, 그럼. 전체적인 존재감이 크다는 이야기의 선명함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짜게 먹는 분이죠. 간, 새우젓 좀 많이 넣으시는 분이 네네네네.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좀 짜요.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존재감이 강합니다. 막 트레블이 만약에 높다 그러면 이렇게 들리겠죠. 네. 네, 그러면 그건 좀 너무 좀. 근데 선명하다는 말을 그걸 오해하시는 예.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만회까지 해드려도 이 소리 계속 할 것 같아. 그럼요. 아, 만회가 돼도. 오우, 이제 네. 그 크런치박스를 밟을 텐데 발군에 저게 나오겠죠? 정말 잘 어울리네요. 크런치박스 사운드. 좋습니다. 네, 저 마샬에서는 똑같아. 마샬 게인. 크런치박스 끄고 마샬 게인. 이걸 똑같은 걸 치더라도 좀 달라요. 달라요. 네. 잘 들어왔습니다. 네, 이 전체적으로 내용이 많은 사운드 잘 들어보셨고요. 지난 시간과 비교하기 좋게 같은 반주에다 잘 들어왔습니다. 오, 이게 조금 좀 요란하죠? 네, 요란합니다. 충분히 또 비교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취향을 잘 찾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 또 이렇게 취향이라는 게 어느 하나만 계속해서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네. 저렇게 좀 담백한 식사를 하다 보면 가끔씩 엄청나게 맵고 짜고 단 게 땡길 때가 있고요. 네. 또 그런 것만 먹다 보면 정말 담백한 게 땡길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로즈우드 기타 하나와 좋은 메이플 기타 하나를 사서 필요할 때마다 두 개 중에 골라 쓰시는 거고 어쿠스틱 기타도 마찬가지로 같은 체급의 로즈우드 바디와 마우마니 바디와 뭐 이왕이면 머트루드도 하나 놓고 이렇게 그렇죠, 하고 필요할 때마다 골라 쓰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그렇죠. 게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고민을 하는 게 아닌가 하나로 끝내려고 네. 하다 보니까 자기가 못 가진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아쉬움이 계속해서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스펙들이 계속해서 그런 싸움이 붙는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펴 드릴게요. 지금 뭐 우리 이미 씨가 한 줄 평을 다 해버렸네. 그 하나를 기타를 하나 사서 평생 쓰겠다 하시는 분은 깁슨이나 뭐 이런 걸 사세요. 존서 이런 걸 사세요. 한 줄 평 그래서 텐던 한 11대쯤 있어요. 이게 뭐 약간 과하긴 한데 네. 또 아예 틀린 말이 아니라 뭐 인정입니다.
어처구니없는 한쪽 팬인 것 같지만 예, 의외로 여기에 코어가 숨어 있어요. 두 대는 있어야 되는 예. 최소한 생각은 합니다. 메이플 로즈 텔레가 또 있어요. 네 대. 아, 네 대네. 네 대. 아. 텔레 로즈 텔레 메이플. 여러 개 사든가 아예 들어가지를 말든가. 네, 아주 정말 아주 감당이 안 되는 브랜드입니다. 예.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50년대 화이트 크림 치즈 이렇게 드렸었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60년대 패티 추가 칼로리 폭탄 스타터 버거. 그렇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칼로리는 많이 높아요. 네. 네. 그리고 아, 여기 이제 패티 하나 추가해서 네. 치즈 한 장 더 넣고 네, 뭐 그 양념 맛도 좀 강하고 소스 많이 많이 고칼로리가 근데 여러분들 좀 질릴 수는 있어도 정말 맛있잖아요. 최고죠. 칼로리는 높을수록 높을. 칼로리는 원래 그 맛의 수치화라고 그렇죠. 그랬었어요. 맛의 에너지를 수치화한 게 칼로리다. 브로콜리 맛있습니다. 그렇죠. 약이지 그게. 네. 우리나라는 그나마 브로콜리를 초장과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축복이라든지 초장이네, 브로콜리. 네. 세상에서는 브로콜리 그냥 먹어야 돼요. 네. 아우 그거 그럼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도 고칼로리 맛있게 드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60 스타터까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70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70은 이제 또 조금 다르죠. 여기랑 네, 이 두 개의 대들이랑 그 조금 아예 11대라 그러는 게 10대가 로즈우드 이런 거고 70이 11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점수. 점수 이거 이게 또 나은데 난? 저는 뭐 그냥 또 동일선상에 있는 취향 차이가 아닌가 자, 몇 대? 몇? 9점. 선생님이 여기 5060에서 조금 점수를 살짝 올려주셨네요. 네, 저는 뭐 이번에 팬들 재팬 트레디셔널 전체적으로 다 아주 준수한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70까지만 8.5를 넘겨도 아주 시리즈가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네, 점수를 받아가게 되는 건데요. 네. 다음 시간에 70으로 데더넌의 막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디셔널 시리즈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키어타임스. 더블타임스.